네, 안녕하세요. 구자룡입니다. 지금 공천과 선거 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에서 명함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로 볼 때하고 직접 할때 굉장히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정말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진짜 알수 있다라는 말을 실감하는데 하루에도 한 천여 장 이상의 러브레터를 드리는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실지 마음속으로 매 순간 전전긍긍하고 있고 이것이 다른 후보님들께서도 겪고 계신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께서 하는 것은 시민들께서 명함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이미 사랑이고 진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들이 전해지고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분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공천 관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공정해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밀실 공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보니 이번 선거를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감나무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전략이라는 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에서 무슨 실수라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봤습니다. 전혀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우리 모두는 진심이고, 후보자들의 진심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후보자들도 그렇고, 시민들께 진심이고, 이 진심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이고, 그 노력이 전혀 훼손되지 않도록 이 진심이 고스란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주당하고 다르고 이전하고도 다릅니다. 저희는 새로운 정치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 진심이 어디쯤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그 결론을 놓고서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할 뿐입니다. 더 노력하고 더 진심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